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써니즈 초창기부터 최근까지도 댓글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는 SJP님이라고 계시는데요. SJP 영성이해 확장이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책을 내셨다고 해요. 제목은 내 영혼의 지혜를 불러오는 200문 200답 상편. 오늘은 이 책에서 제가 흥미롭다고 느낀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질문. 채널링 책은 삿된 것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채널링은 무조건 걸러야 하나요? 답변. 채널링은 일종의 텔레파시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어떤 말이 머리 전체로 울리거나 육체 속 전체로 들리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채널링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채널링이 대체 무엇인지 분석도 해보지 않은 무지로서 전해진 내용에 대한 가치를 절하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단한 번이라도 메시지를 받는 경험을 하면 다시 절하시키는 얘기는 못하게 되죠. 이해가 되었으니 차원이 높은 계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는 그 내용을 보면 모든 맥락이 논리적인 일관성으로 깊은 정보성의 내용이고 겸손과 박애적 사랑이 메시지 전반을 이끄는 것을 알수 있어요. 위치감을 교묘하게 위장하여 있는 내용의 채널링은 물질계와 가까운 계의 존재일 뿐 내용을 찬찬히 보면 저러한 존재로부터 오는 내용의 책은 걸러낼 수 있어요. 기준은 겸손, 사랑, 수평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수직의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교묘함이나 듣는 이의 자유의지를 제한시켜 어떠한 한 가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형성시키려 하는 내용으로 된 것은 걸러내도 됩니다. 편견 없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서 많은 측면으로 접근하여 보는 것이 영성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편견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그 자신의 카르마와 관계되어 있지요. 선지자, 성각자, 구루 등 깨우침을 가졌던 이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관한 진리의 수많은 측면이 기술된 서적들을 공부하며 수행을 동반하여 그 서적들의 내용이 진실임을 경험으로 이해하면서 깨우침을 얻었었죠. 고대에서 전해진 진리도 채널링에서 전해진 것이 많지요. 질문.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답변.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라고 하는 건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고 놓아주라는 의미예요. 놓아주지 않고 계속 두려움에 쌓인 채 느끼기만 한다면 그 에너지는 육체의 질환으로 나타나게 돼요. 감정이 생긴 이유를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이해해서 자연히 놓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심장 아래로 증상이 나타나고 타인들에 대한 생각은 심장을 포함하여 위로 나타나요. 심장은 복부와 목 위의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센터이고 보통 하트, 사랑으로 표현하고 두려움의 감정과 생각에서의 편견을 놓을 때 에너지가 순환돼요. 심장은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에너지적 기관이지요. 평소에 주위를 고요히 하고 가만히 심장의 주위를 기울이세요. 심장은 모든 것과 연결된 하나로부터인 근원의 생명력, 에너지가 머무는 곳이지요. 심장 위로는 생각, 아래로는 감정. 두 곳이 조화롭게 균형이 잡히면 연결되는 심장, 근원의 에너지는 육체 전체를 순조로이 순환하게 돼요. 육체의 대부분의 증상은 에너지, 생명력 흐름이 막혀 고여지게 될때 나타나요.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육체는 이런 조화와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메신저의 역할도 있어서 그래요. 육체는 생각과 감정이
에너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질문. 암이 다시 재발될까 무서워요. 답변. 모든 사람, 모든 아름다움, 선한 것을 찾아서 보려해 보세요. 암은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잡고 있을 때 그 생각에 해당하는 육체 부위나 기관이 그 생각을 놓으라는 신호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흘러서 순환되어야 할 생명력이 생각을 잡고 있는 응축되고 단단해진 그곳에서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명력이 흐르게 해야 해 라고 육체로 나타내어 내면의 자신의 실체인 영이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한 예로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하다 생각하는데 어찌 두려움일 수 있는지 반문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월감은 자존의 낮음을 의식적으로 높여 보이기 위하거나 상대나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고 강하게 보여야 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생각이죠. 이처럼 두려움이란 두려움이라고 미처 생각되지 않는 것도 두려움의 한 종류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 모든 것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부분과 선함이 있고 이것을 찾아내어 생각하고 느껴주고 말해주고 하다 보면 응축되어진 곳의 생명력은 흐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생명력이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된 육체가 되기에 사랑은 가장 빠르고 순수한 흐름의 진동이라 머물러 고이는 게 없어요. 고이는 게 없을 때란 생명력이 육체 전체에 풍부하게 순환되며 활력을 잃은 세포나 굳어진 에너지로 영향받은 세포가 다시 정상의 진동으로 변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질문. 치매는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저런 경험도 영혼에겐 의미가 있는 경험인 걸까요? 답변. 치매도 그 영의 경험에 속해 있는데 이런 경우의 경험은 자신의 주변이 각자가 이해를 가질 것을 촉구 또는 촉진하게 하는 도우미 역할로의 경험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물질계에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안타깝더라도 무한한 생명력의 영은 인간적 기준으로 경험을 선택하지 않아요. 치매로서 주변인들이 각자 삶을 되짚어보고 가족애를 가질 동기를 주거나 연민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게 하죠. 치매인을 보살피는 고됨 속에서 인내를 발휘하게 하고 깊은 연민이 일어나게 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하게 하여 스스로 영적인 내면을 찾게 하기도 하죠. 치매는 하나의 역할이며 주변인의 의식 확장을 유도하는 하나의 희생, 영적 헌신이 됩니다. 물론 인간적 관점으론 치매의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이해가 어렵겠지만 또 치매인은 멘탈체와 육체의 불일치가 되어 있는 경우의 현상인 기억을 못하여 일어나는 갖가지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들이 잠을 잘 때 육체를 벗어나 비물질계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매인의 영은 그 육체의 멘탈체를 가지고 육체를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 저때 영의 세계에서 자신이 가진 본래 영적인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영의 세계에 다시 적응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질문. 우리 형상도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다 라고 그러던데 저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답변. 형상도 빛으로 만들어져 있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은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생각 에너지가 진동률이 낮아지면 무엇이 될까요? 원자 수준의 빛이 되겠지요. 빛보다 더 진동이 낮아지면 전기가 되고 전기보다 더 낮아지면 분자 수준의 에테르가 되지요. 에테르 이하는 분자들의 조합체인 기체, 액체, 고체가 되죠. 인간 육체는 기체, 액체, 고체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아요. 빛의 다른 양상들인 거죠.
그리고 인간 육체 구성의 분자체보다 더 낮은 진동률의 존재가 인간의 육체를 본다면 밝은 빛으로도 보이겠지요. 우리들이 우리보다 진동률이 높은 에너지를 밝은 빛으로 보듯이요. 질문.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세상은 홀로그램이다. 그래서 나란 없으며 지켜보는 자, 주시자가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경험하고 이해를 가지려 삶을 선택하여 들어와 있는데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지켜만 본다면 이 생에 무엇하러 들어오는가 입니다. 지켜만 볼 수 있는 것은 이 물질계 삶에 들어오지 않아도 가능하죠. 이곳에 들어와서 경험하고 그 경험들은 이해가 되고 이해는 강인한 겸손이 되며 강인한 겸손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죠. 지혜가 담긴 사랑으로 말이죠. 우리는 사랑이 본질인 존재입니다. 사랑에 깊은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경험은 통찰을 가져옵니다. 통찰은 여러 측면의 경험으로 얻은 이해로서 두루 생각해야 하는 일이죠. 여러 측면의 이해에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담을 수 있을 때 그때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지켜만 보려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 환경과 사건이 흘러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경험을 하고 이해를 가지려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들어오기에 저렇게 되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유해주신 SJP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것들에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